안녕하세요. 저는 제18회 경한바이오 유스 캠프 유전자와 질병, 유전학 대탐험 분야의 좌장을 맡은 고려대 안준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게 귀여운 이런 제가 어렸을 때 SBS 인기가요에서나 볼 것 같은 이런 팻말을 주셨는데 아마 굉장히 킹받는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유전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죠. 아마 학생들도 되게 재밌게 들었을 것 같고 또 아마 한 2시부터 굉장히 좀 긴 시간이지만 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서 저희가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참여하신 교수님들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교수님, 그다음에 박지현 교수님 현장에 참여해 주셨고 김현문 교수님, 장희식 교수님 줌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최종희 교수님부터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소아청소년과 또 임상유전체외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최종희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유전자 또 유전체 연구를 많이 하신 과학자분들이 남겨주신 지식이 어떻게 환자한테 잘 이용되고 또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개 연구를 하는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현 교수님, 지스트 박지현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스트 생명과학부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인간 세포 지도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대규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로 들여다보면서 질병을 이해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두 분의 교수님들 참석을 해주셨는데 먼저 김현범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유전자 가위의 기술 자체를 이제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 기술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예측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 도구도 만들고 그리고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가지고 동물 모델에서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연구도 이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희식 교수님 또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장희식입니다. 네, 제가 오늘까지 코로나 격리 기간이라서 목소리가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지금 제 목을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RNA를 만들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단백질들하고 어떤 교신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바이러스를 늘리고 아니면 뭐 줄이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지 대규모로 컴퓨터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희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학생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고급진 질문들을 많이 남겨놔서 재미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연세대학교 김영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은 화수고등학교 최수빈 학생이 남긴 질문인데요.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이고 질문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 선천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질환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김영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유전자 가위로 일부 선천적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질환도 더 낮은 비율이지만 일부 유전자 가위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유전성 타이로신 혈증 이런 것 같은 유전 질환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위로 치료할 수 있으면 동물 모델에서 잘 알려져 있고요. 후천적 질병 중에는 이제 유전자 가위로 치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운동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살이 찐다거나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 후천적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PCSK9이라는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그걸 이제 제거하는 유전자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런 후천적 질환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서울대 김정은 교수님이랑 이제 그리고 이제 서울대 김지수 교수님 공동 연구하셨던 결과를 보면은 안질환 중에서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망막 변성이 있습니다. Age 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망막 변성이 생기는데 그런 질환들도 우리가 유전자가 통해 가지고 특정한 유전자를 이제 제거함으로써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천적 유전 질환의 아주 일부 그리고 후천적 질환의 아주 극소수의 일부를 이제 우리가 유전자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최정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외국인 학교 황유성 학생이 남긴 질문인데요. 유전체 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네틱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니까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차별을 두려워해서 유전체 의학의 발전이 더딜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희 연사님은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 항상 그 뒤에는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따라오죠. 그런 면에서는 이 유전체 의학의 발전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사실은 지네틱 디스크리미네이션 때문에 유전체 의학의 발전이 더딘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전체 의학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윤리적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유전자 이상에 의한 병이 전부 다 윗세대의 유전자 질환이 있어서 아랫세대의 자손들이 전부 다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정 유전자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와 비슷한 그리고 아주 중증의 질환이 전부 자손에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암을 보면 암도 어떻게 보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환이지만 그것은 다른 유전 질환과 다르게 자손에게 직접적 내려가는 그런 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hereditary disease, genetic disease라고 명백하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유전 질환이라고 통칭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를 볼 때는 이 병은 윗세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병 아니고 이 아이한테 또는 본인에게만 돌연변이로 생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상담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질환의 발생 기전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자손에게 내려갈 때도 모두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중증도도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다 다르다는 거를 일반인이나 환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전 세션에서도 박성호 교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용어들이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들 좀 많기 때문에 유전변이도 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변이이기 때문에 유전이 되는 변이인데 실제로 DNA상에 발생하는 변이라고 하는 건 유전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전의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경우 이제 자기 아이가 유전자 질환, 유전 질환이 있다 그러면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기전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은 유전자에 전혀 문제가 없어도 새로운 돌연변이로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유념해서 실제 환자를 볼 때 상담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장희식 교수님, 서울대 장희식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대전 전민고등학교의 김유나 학생이 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사람과 보노보 침팬치의 유전적 유사도가 99%라는 기사도 있고 85%만 일치한다는 기사도 있는데 실제로는 몇 퍼센트를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몇 퍼센트가 일치하는지를 외우고 다니시면 아마 머리가 되게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일단 장희식 교수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미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숫자를 뭐 저기 아까 안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숫자를 제가 항상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람과 침팬지 DNA 유사도는 보통 99, 98%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85%를 얘기를 하셨는데 85%는 보니까 쥐하고 사람의 DNA 차이가 한 유사도가 한 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개가 조금 섞여가지고 아마 이제 찾아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99%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지나갈 만한 건 아니고 99%에서 조금 더 뭐 얘기를 할 만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99%라는 숫자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 아빠하고 나하고 아니면 엄마하고 나하고 아니면 이 부모지간에 50%가 같다고 하는데 이 부모간에는 50%가 같은데 어떻게 심팬지하고 사람이 99%가 같냐 이런 여러 가지 막 다른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걸 놓고 비교할 때도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네라고 했을 때 그 오늘은 날씨가 좋네라고 중간에 정말을 뺐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문장의 유사도를 구하려고 하면 정말이 들어간 그 글자 총수를 전체로 잡아가지고 퍼센트를 구해야 되냐 아니면 그걸 빼고 계산한 거를 집어넣어야 되냐 아니면 정말 좋네 오늘 날씨는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놨을 때 분명히 들어있는 거는 다 똑같은데 완전히 뒤집혀 있잖아요. 이럴 때는 0%가 같으냐 50%가 같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죠. 짧은 거 기준으로 할 것이냐 긴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중간에 몇 글자 들어간 거는 무시를 할 것이냐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유사도 계산하는 거는 되게 막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부모님하고 나하고 50%가 같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좀 더 인간끼리 얘기할 때 몇 퍼센트가 같으냐 요거는 연속적으로 같은 부분이 쫙 연속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조각 전체가 이제 몇 퍼센트가 같으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글자 글자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는 당연히 99.9 몇 퍼센트가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의 보통 차이를 90%라고 하면 이 뭉터기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책을 한 챕터 단위로 똑같으면 같은 챕터라고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의 챕터는 몇 퍼센트냐 뭐 이런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거 말고도 뭐 할 얘기가 안준영 교수님이 오히려 더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서 하실 얘기 많으신데.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뭐 윤아 학생이 뭐 기사를 보고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이런 질문을 남겼을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뭐 99%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숫자에 또 이렇게 딱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남긴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주는 여러 가지 과학 그런 개념들이 있죠. 이제 아마 학생들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99% 뭐 85% 이런 숫자들이 기억에 남았겠지만 아까 장희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 사실 굉장히 연속적으로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의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지스트 박지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외국인학교 황유성 학생이 남긴 질문인데요. 질문의 내용은 디지털 세포 이미징 기술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약 새로운 정보를 위해 연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새로운 정보는 어떻게
보여지고 구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디지털 세포라는 이제 용어를 썼는데요. 이 디지털 세포라는 용어는 이제 그 저희가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던 싱글셀 시퀀싱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그 세포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 세포를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세포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를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세포라고 제가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징이라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조직에 있는 어떠한 세포가 무슨 유전자를 발현하는지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현미경을 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용어를 제가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그 정보를 새롭게 얻고 이를 이용을 해서 좀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대략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조직에 어떠한 세포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세포를 그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어떤 마커 유전자 같은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디지털 세포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얻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어떠한 특정 세포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뉴런 세포에서는 어떤 A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을 하면은 이건 뉴런 세포다 정도의 우리가 지식만 있었다면은 요 이제 그 단일 세포 시퀀싱을 이용을 하면은 그 세포 뉴런 세포 중에서도 유전자 A와 B를 발현하는 또 새로운 세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유전자 A와 C를 발현하는 또 이제 뉴런 중에서도 또 이제 그 좀 서로 다른 그런 다른 종류의 세포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예를 들면은 또 A를 발현하면서도 또 그 뉴런 말고도 A를 발현하는 뭐 다른 세포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연구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더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보를 찾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질병을 이해하는 데 가까이 이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특히나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지식이랑 상관없는 좀 이렇게 그 편견이 없이 데이터만으로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해서 좀 새로운 사실을 찾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좀 이런 시퀀싱 기술, 단일 세포 시퀀싱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그 디지털 세포, 그다음에 세포의 유전자 발현량 정보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이실 텐데 아마 이제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세포라는 거를 딱 보면 무슨 현미경에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색깔로 보여지는 정보일 텐데 아마 지금 보시는 세포는 어떤 숫자나 문자로 나타나는 그런 정보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수고등학교 박보은 학생이 남긴 질문인데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생산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을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제 의과장이 돼서가 저 식물 쪽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특정한 유전자를 제거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제거하는 뭐 일부 유전자를 제거하는 거죠. 그런 연구는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그 GM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연계에서도 유전자가 돌연변이돼서 이제 망가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런 라벨 없이 다른 농산물과 똑같이 그냥 시장에 지금 팔리고 있게 되겠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GMO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품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 특정한 유전자를 좀 제거해서 이제 상품으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콩 같은 거에서 기름 뽑잖아요. 콩에서 조금 이제 그 실제 사람과 같이 몸에 좋은 그런 지질을 많이
만드는 콩 그런 걸 이제 만들고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버섯인데, 버섯에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게 되면은 버섯이 시간 지나면 버섯이 흰색이 노란색으로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버섯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대 최정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최혜림 학생이 남긴 질문인데요. 암이나 코로나와 같은 병에 걸린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 사이의 유전자 발현량 차이를 통해 유의미한 발현량을 보이는 유전자를 도출해서 이를 예방 및 치료에 이용한다고 할 때, 유의미하다라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유전자 발현량 차이 이런 걸 통해서 질병 기전 당연히 연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질환을 가진 그런 환자와 정상인 을 많이 모아서 발현량 차이가 있는 유전자를 찾았다 하면 그 유전자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론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뭐 싱글 셀 시퀀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셀에서의 기능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어떤 우리가 발현량 차이가 있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하면 그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세포 내에서 발현을 시키고 그 발현량을 조절해서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다거나 그럴 때그 유전자가 발현이 떨어지거나 올라간 세포와 정상 세포의 차이가 어떤가? 그 차이가 뚜렷하고 뭐한 세포는 괴사하고 한 세포는 잘 산다. 그러면 뭐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저희가 실제로 생명공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동물 모델들이 있습니다. 초파리라든지 지브라 피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동물 모델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그런 발현량 차이가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과발현 또는 뭐 기능을 상실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동물 모델 동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움직임, 뭐 수명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유전자 발현량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죠. 이 이외에도 여기 저희와 함께 오늘 많은 그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과학자분들과 함께 저희는 이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해서 실제로 환자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서울대 장희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지도를 작성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전체 조립을 할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중간에 강의 내용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이 주변에 조금 그래도 조금 조그만 조각들이 있으면 조각과 조각 사이에 실마리들이 있는데요. 그 실마리들이 없는 경우에 조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흰색만 직소 퍼즐인데 직소 퍼즐이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타일이 뭐한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 100개짜리를 건너갈 때 이제 뭐그 거리가 얼마인지조차도 사실 되게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모양이 어느 정도 뭐 만국기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대충 이게 가로 길이가 얼마구나 하는 게 대충 모양 보고 이렇게 대충 세보면 알 수가 있는데 흰색만 쫙 있으면 이거 다 세가지고 뭐 2차원이라고 좀 제한이 있으면 뭐 그렇겠지만 하여간 이게 제대로 조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게 길이를 알아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간 유전체 안에 이게 뭐몇 군데만 있으면 좋은데요.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건너서 조립을 해야 한 염색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결된 형태로 나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유전체 조립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조립이 안 돼서 조각 나 있는 거, 이거는 염색체 몇 번에 대충 어디 조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죠. 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트 박지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은 디지털 세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 하신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단일 세포 시퀀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같이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는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쉽고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혜식 교수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처음에 이제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요 인간 게놈을 전체 홀 게놈을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고 시간도 이제 뭐 십몇 년이 걸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간 게놈 시퀀싱을 한 번 정도 읽기 위해서는 한 2, 3일이면 충분하고요. 돈도 이제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좀 어려움이 아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굉장히 여러 연구소나 학교에서 데이터들, 이런 생명체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어려운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이닝을 잘해서 의미 있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런 치료제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질병을 진단하는데 마커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일이 이제 어려운 일들이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때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도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잘 핸들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최근에 머신러닝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기법들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질문 리스트에 있는 건 아니고 아마 학생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뭐 여러 뭐 이런 다른 세미나들에 또 고등학생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바이오나 생물학 연구에도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아마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셨다가 컴퓨터로 지금은 생물학 연구를 하신 분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재밌었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조금 경험을 알려주시면 비밀이 아니시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위를 시작할 당시에 그때도 이제 좀 여기서 학위는 박사 과정이죠. 네. 네네, 학생들은 잘 모르는 저희들만의 전문 업계 용어니까. 네. 박사 과정을 시작할 당시에 이제 그때만 해도 아직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운 좋게도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그렇게 시퀀싱 장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실험적인 일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제 데이터들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뒤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생물학 분야도 특히나 이렇게 코딩을 하고 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또 데이터를 잘 분석해내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은 이렇게 꼭 어떤 분야를 하겠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뭐 코딩 정도를 좀 익혀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네, 경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런 면에서 저희 질문 중에 네. 이런 질문도 올라왔었거든요. 인간의 유전자를 과거에 비해서 1년에 100개씩 새로운 유전자를 찾는다는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졌겠습니까? 라는 학생들의 질문이 언뜻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선생님들께서 여기 강연하신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유전자를 해독하는 그 시퀀싱 그게 아주 이제는 수시간 안에 한 사람의 홀 지놈을 시퀀싱 하는데 약 200만 원 정도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다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플러스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컴퓨터의 인프라스트럭처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박지한 교수님 말씀하신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애널리시스 테크놀로지 세 개가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도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진단하고 기능을 연구하고 치료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오늘 강의를 들으신 이제 많은 학생분들은 꼭 의사가 되어야만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저희와 같은 임상의사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 아래 저희와 함께 같이 연구를 하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테크놀로지, 기초 생명과학 이런 분야들이 같이 잘 인티그레이션이 되어야만 저희의 말단에 있는 저희 같은 임상 의사들이 실제 환자를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도 여러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 뭐 대부분의 생물학이 그렇겠지만 특정 시기에 나오는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현상들을 관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니까 뭐 두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유전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계속 나오는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겪어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영역의 분야들이 있고 특히나 오늘 이제 네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유전자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패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몇 가지 질문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연세대 김영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주여고 안채환 학생이 남긴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유전자 가위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 질병 인자를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유전자 가위가 징크핀과 탈렌 등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만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쉬워야지 많이 쓸 수 있는 건데요. 탈렌이랑 이제 징크핀과 누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상당한 기술력이 들어가게 되겠고 특히나 징크핀과 누클레이즈는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크리스퍼는 만들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농담을 하냐면은 생명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실험실에서 제대로 배우고 나면은 그런 이제 장비만 있다면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 정도가 되겠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계나 다른 쪽에서도 응용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도 잘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약을 만든다고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해가지고 최적의 것을 골라내야 되겠는데요. 그냥 대충 만들어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리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알려져 그 잘 되니까 아마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게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햄이라는 특정한 시퀀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 크리스퍼를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탈렌은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단점이 있고 뭐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징크핀과 뉴클레이즈가 가장 적은데 크리스퍼나 탈렌트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런 또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쓰이진 않고 물론 크리스퍼가 워낙 만들기 쉽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징크핀과 뉴클레이즈랑 탈렌이 없어질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마치 이제 우리가 TV가 나와도 라디오가 사라지지 않은 것과 좀 비슷하다고 뭐 완전히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퍼와 또 다른 기술들의 비교들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크리스퍼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대 장희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지도를 완성을 하면 모든 질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원대하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유전체 지도가 이 질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이 질병을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연구라든지 아니면 진단을 위해서도 유전체 지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유전체 지도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지도하고 좀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이 우리가 뭐 어느 지역, 예를 들면 뭐 서울시 지도가 있다고 해서 그 지도를 열심히 본다고 그 지역에서 범죄가 언제 일어나고 뭐 교통 문제는 어디가 심각하고 뭐 사회 문제 어떤 게 일어날 수 있고 이걸 모두 다 예측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전체 지도도 이제 이게 기본이 돼서 실마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제시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 질병의 모든 것을 제시할 수 있다거나 예측할 수 있다거나 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게 훨씬 더 고차원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교통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막 이런 거를 지도에서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완벽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질병을 제대로 좀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유전체 지도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남겨줬는데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도 시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 그 첫날에 이 여러 가지 주제와 그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줬고 또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어줘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질문으로 올라온 내용들 그다음에 오늘 들은 내용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질문들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내일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로 준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 소환사의 협곡에 가지 말고 네,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세포의 운명과 역할, 그 다음에 생명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열심히 들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강연을 해주신 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